다들 안 살 것 같아서 내가 사봤어.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마인크래프트 제품. 21140 닭장, 21153 양털농장, 21170 피그하우스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제품은 레고 코리아에서 협찬을 받아 진행되고요. 21140 닭장 제품은 흑석동에 있는 풀레고 사장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풀레고 사장님, 레고 코리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먼저 피그하우스를 살펴볼게요. 부품 수는 490개, 가격은 74,900원입니다. 이전 제품들과는 다르게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박스만 봐선 가성비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자,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는 알렉스, 돼지, 아기돼지, 그리고 크리퍼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특히 알렉스는 금삽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돼지를 번식시키기 위해 물가에 당근을 심어두었으며, 당근뿐만 아니라 밀도 심어져 있는 게 보이죠? 피그하우스는 말 그대로 거대한 돼지 모양 건축물을 만들어 집으로 꾸민 것인데요. 돼지 다리 밑에는 돼지 농장으로 꾸며뒀어요. 배에 문을 달아두었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문을 열면 집 내부가 보이는데,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배 자체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집 안엔 책장, 조합대, 화로, 침대가 놓여 있으며 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약간 물 엘리베이터를 구축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등에는 갈색 흙으로 돼지 가운데를 이렇게 덮어놨는데요. 이 흙을 이렇게 열면은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첩브릭을 활용해서 집 안쪽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 와, 횃불 하나 보이는데 이거 진짜 감성 지대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뚜껑을 약간 흙으로 떼어놓는 걸 보아 건축 자재가 조금 부족해서 흙으로 떼어놓은 게 아닐까 싶네요. 등으로 올라오기 위해선 머리 부분에 물을 타고 올라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 부분에 물을 이렇게 뜯어서 책장을 계단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크리퍼가 이 제품에 들어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돼지 뒷다리 사이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돼지 집이 폭파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바로 피그하우스를 커다랗게 폭파시켜버리는, 날려버리는 기믹이 숨겨져 있네요. 알렉스가 자신이 힘들게 만든 집을 지키기 위해 크리퍼를 쫓아내는 듯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은 닭장 제품이에요. 가격은 29,900원으로 출시가 됐었고, 당시에 부품 수는 198개. 지금은 단종이 돼서 가격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제품들이 단종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런 마인크래프트 제품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피규어는 알렉스, 길들인 늑대, 닭 두 마리, 그리고 병아리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알렉스가 닭을 번식시키기 위한 씨앗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푸르키님, 이거 씨앗 어디 갔어요? 레고방에서 애들이 가져오다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레고방에서 레고 훔쳐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닭을 한 번에 도축할 수 있는 돌도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잔인한 알렉스 같네요. 늑대가 기존에 보던 늑대랑 달리 뭔가 순진해 보이죠?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이 늑대는 길들여진 늑대라 그런가 본데, 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게 기본 늑대고, 이게 길들여진 눈이 하트로 되어 있는, 하트 뿅뿅 발사되는 그런 늑대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 타이가 모험이라는 소박스 제품에 나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서 가지고 놀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늑대가 길들여지면 목걸이도 생기지만 눈에 도트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닭이라는 거야? 너무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날개를 펼치기 전 닭 하나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푹썩푹썩거리는 닭 하나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정말 귀여운 오리예요. 아니, 오리, 닭이에요. 오리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벼슬이 달렸어요. 아, 닭 벼슬이 그럼 위에도 달려야지. 왜 아래만 달려있는 거야? 자, 여러분, 그리고 병아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병아리랑 닭이랑 그냥 크기 차이로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브릭이 하나가 통짜 브릭이에요. 이 아래 거 붙어있는데 이 브릭을 레고에서 온리 마인크래프트 병아리를 위한 브릭으로 금형을 새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팅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레고사의 마인크래프트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닭장은 참나무 울타리를 세운 닭장 뒤에 거대한 닭 형상의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 이 구조물 안에서 알을 낳으면 바로 상자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옆에서 닭을 도축해서 구워먹을 수 있는 화로와 닭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프린팅 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닭몸 보시면 이렇게 몸이 뚫려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고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 보이시죠? 이 계란을 이 뒤에 달려있는 여기를 이거를 당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봐보세요,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뽕. 이런 부분들 진짜 레고가 약간 움직이는 거 하나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똥차게 닭 응꼬에서 계란이 나오는 그런 기믹을 만들 수가 있나요? 다음은 양털 농장 제품입니다. 부품 수는 250개로 이루어졌고요. 가격은 29,900원입니다. 피규어는 스티브, 빨간 양, 노란 양, 하얀 아기 양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티브가 양털을 깎을 수 있는 가위를 들고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양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빨간 양, 노란 양은 오직 이 제품에만 들어있죠. 양을 번식시키기 위해 강가에 밀을 심어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 모양의 건축물은 양털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양털이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는 것을 레고 사도 알았는지 양 모양뿐만 아니라 하트 모양이나 앵무새 모양까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양이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이 잘못 뛰면은 이렇게 작은 양 3마리가 들어있습니다. 하얀 양, 빨간 양, 노란 양이 들어있는데요. 이 양 얼굴도 마찬가지로 레고사에서 프린팅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 아주 칭찬하지만 중간에 빨간 양 보이시죠? 약간 프린팅이 빨간색을 투과하고 있어서 약간 그렇게 발색이 좋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조금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노란 양은 그래도 잘 나왔는데 이 빨간 양이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이 잘 안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정도는 더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바로 양사총사 되겠습니다. 일단 이 검정색 양 굉장히 희귀한 양이죠. 바로 산속동굴 제품에 들어있는 그 레어하고 슈퍼 초레어 울트라 레어한 그 검정색 양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얼굴 발색이 조금 까무잡잡하게 나와 있는 걸 보아 조금 좀 이렇게 양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양띠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은 이렇게 하얀색 양이 좀 제맛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 집 3종 세트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 근래에 나온 이 피그하우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분홍분홍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돼지 같고 약간 정감도 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양띠라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돼지 친구한테 조금 더 끌렸습니다. 여러분들 돼지 농장 가격값 하는 것 같습니다. 돈값 하는 친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꾸러기 여러분들은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도 코스기 넘는 승우 지금부터 블럭 도사 꾸미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이. 안녕. 돼지고기나 먹으러 갈까? 네? 돼지고기 좋죠.